엄청 기다렸습니다. 카리스마. 아웅. 감사합니다. 벌써 재작년이네요. 2018년에 개봉을 해서 굉장히 흥행을 거두었던 블랙팬서의 빌런입니다. 에릭 킬몽거. 짜잔. 그리고 그가 차지하려고 노력했던 와칸다 왕좌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거꾸로네. 요 녀석은 피규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피규어처럼 생긴 박스에 들어있죠. 에릭 킬몽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 엄청 기다렸습니다. 발렌타인데이죠. 2월 14일에 블랙팬서가 개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539만 명이라는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벤져스 2, 3, 4에 비해서는 흥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부산에서 촬영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 블랙팬서고요. 거기에 적이긴 한데 팬들 사이에서는 블랙팬서보다 에릭 킬몽거가 더 카리스마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 되겠습니다. 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가 와하자 이렇게 하이틴 표현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블랙팬서, 그다음에 여기는 에릭 킬몽거라고 써 있고 뒤에도 에릭 킬몽거, 블랙팬서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박물관 에서 칼을 탈취할 때 그때 이렇게 썼던 탈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하! 일단은 지금 좀 베일에 쌓여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 아, 으아, 카리스마. 나 빌런입니다 하면서 인상을 딱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검은색 느낌보다는 금색을 굉장히 많이 뿌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수트 역시 슈리가 만들어줬죠. 만들어줬다기보다는 만들어놨는데 지가 입은 거지 뭐. 에릭 킬몽거의 캐릭터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자면 블랙팬서의 사촌입니다. 트찰라의 삼촌의 아들이니까 사촌이 되겠죠. 이 친구는 잘 싸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블랙팬서보다 원래 잘 싸워요. 비운의 캐릭터고요. 마지막 싸움에서 조금 허망하게 가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한 카리스마를 보여줘 줬던 에릭 킬몽거 되겠습니다. 어? 내가 신는 아쿠아 슈즈랑 되게 닮았다. 이런 마스크는 블랙팬서 헬멧과 비교했을 때 날카로운 이가 좀 더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뒷부분은 조금 더 표본 무늬가 많이 들어가 있고 아칸다 문양들이 이렇게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돌토돌한 부분들도 입체감 있게 표현들을 잘해준 느낌입니다. 등 근육들도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상완 이두근, 대흉근, 복근들이 스펀지를 덧댔는지 몰랑몰랑한 느낌으로 바디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에릭 킬몽거의 심볼이 멋있게 들어가 있고 영화 설정상에 블랙팬서는 충격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분출을 시키잖아요. 적외선 쏴서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게 굉장히 센세이션했지 않겠습니까? 요 블랙팬서 피규어. 근데 요거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 관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절 자체는 꽤 많이 움직여집니다. 주름이 어깨에 굉장히 많이 잡히긴 하지만 그래도 관절 자체가 일체형 수트치고는 굉장히 많이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개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목 라인에서 어깨 라인은 통으로 생각이 됩니다.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아, 생각보다 무릎은 90도가 겨우 되는 듯한 느낌. 다리 벌어짐은 찢어질 것 같지만 아무튼 타이트함. 제가 이거 그냥 만지는 게 아니고 이 텐션을 보는 거예요. 여기가 좀 얼만큼 긴장감이 있는지, 더 찢을 수 있는지. 관절 자체가 뒤로는 이만큼, 앞으로도 이 정도 움직여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서 보시면은 설명서에 사실 각도가 다 나와 있긴 한데 참고사항일 뿐이고 이 이상 구부려지기도 하고 요거보다 좀 덜 구부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서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체도 상체가 어머 상체가 자신감 있나 보다. 상체를 굉장히 많이 구부릴 수 있게 생각보다 여기도 뚜둑뚝 라쳇 관절로 뒤로도 어머 림보 할 정도의 허리 라인 보소. S라인 한번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채널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앞꿈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던 킬몽거 역할을 했던 마이클 조던이 아니고 마이클 B. 조던의 헤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확실히 체딕 보스만 헤드도 그랬지만 흑인 헤드를 잘 만드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갈아 껴주고 다 들어간 건가 이게? 아,
마이클 B. 조던의 얼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 위쪽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시선 처리가 되어 있고요. 턱선의 수염으로 굉장히 표현들을 잘해줬고 귀도 진짜 사람 귀 같아요. 아우 징그럽습니다. 자 그리고 조형모지만 이렇게 머리를 따은 모습들도 세세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수트와 잘 어울립니다.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동떨어진 듯한 느낌? 약간의 이질감이 좀 있네요. 여기가. 딱 보시면은 이렇게 딱 꺾인 부분 있죠? 목이랑 이 헤드랑 약간의 이질감이 있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혜성처럼 등장한 마블의 신예라고 생각을 하시길 수도 있겠지만 2015년 8월쯤에 희대의 망작이죠. 20세기 폭스사에서 배급을 했었던 판타스틱 4에서 휴먼토치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쟈니 스톰 역을 했던 그 불 확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블랙팬서가 539만 명이 들었는데 그 판타스틱 4는 5자를 빼고 39만 명이 들었었던 희대의 망작이죠. 마블의 망신 판타스틱 4에 출연했었던 그런 흑역사가 있는데 그 흑역사를 벗고 이렇게 흑표범으로 다시 재탄생을 했네요. 아 오늘 말을 너무 잘한다 나. 좀 아쉬운 건 이 캐릭터가 롱런했으면 좋겠는데 빌런답게 장렬히 전사를 해서 블랙팬서 1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여기서 또 보여드릴 건 역시 손루즈인데요. 손 자체는 주먹진 손 한 쌍과 아응 하는 요런 손 한 쌍 살짝 손의 힘을 풀고 있는 요런 손 한 쌍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손 한 쌍 해서 총 손은 네 쌍이 들어 있습니다. 오? 오. 달라. 우와. 블랙팬서 손에 색깔만 이렇게 금색 살짝 도장 넣어서 재탕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다릅니다. 조형이 달라요. 블랙팬서 손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되어 있고 여기는 또 평평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양이 다 다르고 심지어 손톱도 모양이 다르죠. 조형 자체를 재탕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기가 있겠죠. 마지막 전투에서 싸울 때 이렇게 할 때 들었던 칼, 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들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고 끈이 감겨져 있는 부분들, 나무가 갈라져 있는 이런 느낌들까지 이거 제가 지금 뜯어낸 게 아니고 표현이 실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있습니다. 앞에 창에 비해서는 조금 디테일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페인 흔적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손잡이 부분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걸 빼서 포징을 또 한번 해봐야죠. 블랙팬서가 초반에 아주 그냥 이 친구한테 그냥 깨져가지고 영화 보면서 살짝 스트레스 받았었던. 아 이게 허리가 구부러지니까 좋다. 너무 좋아.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야? 여기서 봤을 때는 멋있었거든요. 내가 말하면서 아 이런 리액션이 너무 가증스럽다. 근데 난 진짜 괜찮았어요. 이런 포즈도. 조형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뭘 해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그런 에리킨 몽고 되겠습니다. 와 멋있네요. 그 외에 루즈가 들었나요? 아 뒷판이 하나 든 것 같습니다. 요게 블랙팬서 버전의 블랙팬서 보여드릴 때 했던 같은 느낌으로 들어있네요. 하지만 블랙팬서는 보라색이었다면 에릭 킬몽거는 이렇게 금색 황금빛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 이것도 이렇게 하면 바로 흥거되는데 바로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선 보여드려야 되겠죠. 오 멋있네요. 오 이것도 또 이렇게 딱 두면 이렇게 한 세트로 예뻐 보이는 에릭 킬몽거 피규어 되겠습니다. 멋있죠? 야, 좋아. 자, 이렇게 에릭 킬몽거에 이어서 와칸다 스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녀석들이 다 이제 20만 원 중반대, 후반대에 형성된 피규어라면 이 친구는 10만 원 중반대에 살 수 있는 그냥 의자입니다. 역시 와칸다의 문양들을 하고 있고요.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토이에서 피규어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1대1 사이즈 건틀렛, 아이언맨의 그런 소품들도 만들기도 하고 스파이더맨 드론들도 만들고 캡틴 마블의 호출기도 만들잖아요. 의자들도 만듭니다. 이것저것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 약간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단촐합니다. 딱 요거 하나만 들은 느낌이네요. 우와, 크다 커. 의자 되겠습니다. 와칸다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들어와 있고 와칸다 포에버.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철제계단 같은 그런 질감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왕좌로 표현을 했을 때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특수장치 차 없습니다. 라이트 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어, 뒤에 특수기능 하! 없습니다. 버튼처럼 생긴 요 네 개는 그냥 단순 문양일 뿐이고요. 원목 느낌이 요렇게 조금 의자 자체는 되어 있고 쿠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 앉지 못하는 왕이 자체를 그렇게 오랫동안 앉지 말아라. 물려줄 때가 되면 물려줘라. 때가 되면 떠나라. 요런 의미의 딱딱한 의자. 휴. 헛소리였고요. 디테일한 이런 웨더링들, 핫토이가 잘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뿔처럼 솟은 드론 되겠습니다. 한번 앉혀볼게요. 약간의 공포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두 개가 세트는 아니에요. 나오는 발매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차카를 앉혀도 되고 트찰라를 앉혀도 되고 슈리를 앉혀도 되고 아무나 앉혀도 됩니다. 아우 이거 지금 피규어가 아우 엄청 늘어납니다. 나 진짜 아우 싫을때 멋있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짜잔. 어때요? 에리킬몽고가 잘 어울리나요? 블랙팬서는 어떨까요? 블랙팬서 한번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입니다. 그의 사촌 등장입니다. 아 이게 둘이 이렇게 또 해놓으니까 또 멋있습니다. 스탠드는 11호 스탠드 그냥 잠깐 해놨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와 이거 카리스마 있다. 누워있어라. 카리스마 있게. 찐주인공 블랙팬서를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블랙팬서도 이거 너무 늘어나는데. 블랙팬서는 그 왕 옷을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 왕좌도 비라이센스 의자가 또 있어요. 조금 다르게 생긴 의자가. 흑표범이 또 옆에 같이 이렇게 발매가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안 샀고. 자 어떻습니까? 누가 잘 어울립니까? 아... 어울리나요? 네. 재질 자체가 확실히 여기는 조금 더 비닐에 가깝고 여기는 조금 더 천재질에 가까워요. 불이 들어오는 기믹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거 뭐 키가? 오호. 여러분, 에리킬몽고가 좀 더 큽니다. 이건 또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 자, 원래 왕좌의 주인공 트차카를 한번 모셔와 봤습니다. 우리 요분은 바지 자체가 그냥 바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잘 안 올라가네요. 생각보다 고관절이 많이 구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오, 부러질 것 같아서 조금만 할게요. 아, 요런 느낌. 아니 누가 앉아도 잘 어울리긴 하네요. 슈리까지. 슈리가 지금 굉장히 공격 성향을 띄고 있는데 괜찮아 안심해. 제가 팔을 한참 올리고 있는 포즈를 많이 했더니 이런 부분들의 자국들이 아쉽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촬영만 해놓는 게 좋지만 그러면 또 액션 피규어의 그런 맛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리킬몽고를 보여드리면서 우리 와칸다 4인방도 한번 같이 보여드려봤습니다. 오코에가 핫토이 피규어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주인공들 외에 에리킬몽고를 출시해줬다라는 거에 대한 좀 감사함도 좀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칸다 포에버.